원주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가 주변 분양권보다는 약간 비싸.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집고 리얼티처썬.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분양단지역 진짜 집값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가 주변 분양권 시세보다는 약간 비싸게 책정.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원주기업 도시 56블록에 들어서는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1160가구가 20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분양으로 롯데건설은 앞서 분양한 롯데캐슬 더 퍼스트 12차 2300 위너 5가구에 더해 총 3500가구의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가 형성된다.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56블록으로 나눠 조성된다. 5블록은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 동 624가구다. 6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 동 536가구 규모다. 총 1160가구 전용 면적 59에서 111로 이루어졌다.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다음 달 2일에서 4일 계약을 진행한다. 2019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원주기업 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과 호정면 일대 총 529만에 들어서는 대형 도시 사업 지구다. 계획 인구만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신도시급이다. 인천 강릉간 KTX가 연내 개통하면 서원주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0분이면 닿는다. 서원주역에서 기업도시까지는 3km 정도로 차량으로 5분 거리다. 2015년에서 2016년 분양한 롯데캐슬 더 퍼스트는 모두 전주택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조선일보 땅집고는 19일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분양가격과 주변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격과 비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분양가격은 59가 1억 7,500만에서 1억 8,500만원, 84가 2억 4,400만에서 2억 4,900만원, 111가 3억 2,000만원이다. 땅집고의 조사 결과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가는 원주기업 도시아파트의 지난달 분양권 실거래 가격보다는 양간 비싸고 원주 구도심의 최고가 아파트보다는 6천만원가량 저렴했다. 원주기업 도시의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은 다음과 같다. 전용 84아파트를 기준으로 원주기업 도시 롯데캐슬 더 퍼스트 1차 분양권은 평균 2억 4,750만원에 6건 거래됐고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는 평균 2억 9,100만원에 3건 거래됐다. 원주기업 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는 2억 4,500만원에 1건 매매됐고 호반베르디움 23차는 평균 2억 4,400만원에 3건 거래됐다. 원주기업 도시라운 프라이빗 7블록은 평균 2억 4,100만원에 2건 거래됐다. 분양권은 10에서 30% 정도 다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분양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지역의 분양권 가격보다는 약간 높을 것으로 보인다. 59역시 롯데캐슬 더 퍼스트 12차가 지난달 6건이 평균 1억 8,900만 원에 거래됐고 원주기업 도시 이즈더원 1차가 4건이 평균 1억 7,100만 원에 거래됐다. 원주구 도심의 기존 아파트 가격은 무실세 영입체를 2차 2015년 입주 84가 지난달 3억 1,500만 원이었다. 바로 협단지인 무실 이지구 밀인 2014년 입주 84가 같은 달 3억 900만 원에 거래돼 기업 도시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가보다 6천만 원가량 비쌌다. 원주구 도심 아파트가 대부분 입주 10년 차이고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단지를 제외하면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구 도심에서 최고가 수준이다. 무실 주공 2단지 2006년 입주는 84가 지난달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단구동 현진해법 1로차 2006년 입주 84는 2억 4,500만 원에 거래됐다. 명륜동 명륜현대 2차 1990년 입주는 지난달 84가 1억 3,8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단계 롯데아파트 1993년 입주는 1억 7,500만 원에 팔렸다. 무실 주공 3단지 59는 지난달 7건이 평균 1억 8,600만 원에 거래됐다. 단구동 개운한신 6플러스 2차는 59는 지난달 1억 8,500만 원에 매매됐다. 명륜동 성원 59는 5월 1억 4,200만 원에 거래됐다.